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빠른 드라이브가 강점인 박지수 코치와 파트너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상대는 박주호, 김우겸, 진정한 팀입니다. 공이 왔다 갔다 빠르면 그만큼 실수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연 템포 빠른 경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가 후위에서 커트를 하면 상대의 라켓면을 보고 짧은 공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네트 밑으로 공을 떨고 유리한 상황이라면 네트 앞으로 한 발짝부터 확실하게 네트 점령을 해주고 뒤는 파트너한테 맡겨야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공격권을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완벽하게 수비 자세를 갖추고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의 중간볼에 휘둘리지 않고 드라이브 이후 압박하고 네트 점령에 성공합니다. 직선으로 드라이브를 타고 있다면 반대로 오는 공은 파트너에게 맡겨야 합니다. 직선으로 오는 공을 더 확실하게 득점한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언더가 너무 짧고 낮았습니다. 코스도 대각선이라 파트너에게 큰 부담을 줬습니다. 수비로 공격 전환을 시도했지만 공을 네트 밑으로 확실하게 눌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이후 직선으로 오는 공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랠리에서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빠른 템포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매싱이 통하지 않을 때는 풀 스매싱보다 상대의 부정확한 언더를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는 대각 드라이브로 위기를 자처했습니다.